과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을까? 그렇죠? 영생을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렸을까? 그거를 우리가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하나님이 영생 못하게 했을 리가 없고 쫓아냈을 리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회개를 하라고 그랬을 거고, 회개를 하면 구원해 줄 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과연 어떻게 돼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뱀에게 여자가 이제 속아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너희의 선택대로 먹으라고 한 말을 여자는 바꾸어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치 100%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야, 이 말은 여기 3절의 말은 뭐 2절도 이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여자가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여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변질시켜서 말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뭔데? 너희가 반드시 정녕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라는 이 말을 하나 덧붙였어요. 이 말을 덧붙인 게, 뭐, 왜 붙였냐면, 하나님은 이 나무, 이 과일은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완전히 무슨 뜻이에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무는 네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왜? 만지려면 근처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안 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너희가 반드시 정녕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그 히브리 말로 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도
뭐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확실히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이 여자가 하나님을, 새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인간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하나님을, 선택의 자유를 전혀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 선택의 자유와 함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 그 조건적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나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에 빠져요, 안 빠져요? 네.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 스트레스에 빠지죠.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심이요, 욕심이고 자기중심적인 거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자, 이래서 여자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분리시켜버린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킨 겁니다. 즉,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이 여자는 어떻게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 나를 스트레스를 줘서 나를 결국 죽여버리는 그 조건적 사랑이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선과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과 그 사단이 주장하는 선이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예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거는 생명이죠. 그거는 자유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강제적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를 강제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제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망에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죠? 사실은 창세기 3장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는 얘기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점이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한 게 뭐예요? 내 생각에 안 죽을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죽을 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 놓고 놓는 그런 차원까지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꼭 그렇다고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믿겨 안 믿겨? 잘 안 믿겨. 왜? 벌써 말을 많이 바꿨어. 그렇죠? 뭐든도 빼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까 하노라.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가 이거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래서 그게 겁나서 하나님이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그랬다. 이 말을 그 여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그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이야, 저거를 먹으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야. 지식을 내가 엄청 가지게 되면,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뭐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 같이 되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완전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맨 끝에 48절. 예. 자.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보자. 왜? 지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창세기가 아주 깊은 뭐 옛날 동화 같지만 이거를 깊이 보면 정말 깊은 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탁 이제 조건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는 날라가 버린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날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의과대학을 댕기면요.
하나님처럼 되는 기분이에요. 아시겠죠? 세포에 대하여 배우고, 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뭐, 이런 거를 다 알면, 이야, 내가 하나님 같은 기분이 나기 시작해. 그런데, 그런 물리, 화학적 어떤 것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결국은 생기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진리다. 자, 그래서 벗은 줄을 알아. 눈이 밝아졌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벗었거나 벗지 않았거나 본래 하나님이 옷 해줬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그렇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새나 뭐 모든 생명체들은 다 뭐예요? 옷 입은 생명체 없어요. 그 우리도 다 기후가 아주 안 맞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옷이 없었잖아요. 옷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뭐 거북하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창피하다. 이런 개념은 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때 가지는 겁니까? 조건적이야.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기 시작해.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인간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좀 더 우수한 사람은 덜 우수한 사람을, 이제, 그, 멸시하고, 그리고 덜 우수, 멸시 당하는 사람들은 창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꺼지고, 미워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돼서 유전자 꺼져서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wonderful. 그렇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난 뒤에 조건적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고 지금 자기들의 생각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볼까? 이 부분이 좀 창피한 것 같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숨기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정직성.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좀 가리고 댕겨 그럴 걸로 느껴졌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러실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부터가 벌써 이제 문제죠. 이때까지는 벗고서도 벗었건 안 벗었건 벗은 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난 뒤부터는 가만히 있어봐. 이래도 되는 걸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덮고 이제 자기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치장이 필요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 자, 여러분. 아들은 4살, 5살 때까지도 엄마 앞에서 어떻게 반지를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6살, 7살 되면 뭐예요? 불편해진 거. 엄마도 불편해진 거.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엄마가 자꾸 혼내고 조건적으로 하면 더 불편해져.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제 숨기까지. 왜 숨어요? 따먹지 말란 거 어떻게? 따먹었으니까 들키면 어떻게? 혼날까봐. 옛날에는 하나님이 혼낸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가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스트레스의 시작이요. 네, 그렇죠? 완전히 벗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노출해도 편안했던 그 평화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말 안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혼내실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오해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미 다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 오해를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찾아오신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으니까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주고 나는 그런 네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혼내러 오신 거 아니에요? 벌주로. 벌주로 왔다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자, 벌주로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어디 있느냐? 이거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요것들이 숨어?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숨은 곳을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숨은 곳으로 어떻게 뒤로 쑥 둘러가죠. 뒤에 가서 내 이름을 그래서 혼내주면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어디 있냐? 안 보여? 안 보이네. 여러분, 옛날에 제 막내 아들이 그 먹지 말라는 초콜릿을 먹고, 어? 이제 누나들이 이제 아빠한테 잃는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저기 우리 침실, 우리 부부 침실 그 목욕탕에 숨었어요. 그러면 그 놈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걔는 또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초콜릿 먹으면 배탈도 나요. 근데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잡아서 혼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급한 건 뭐예요? 이 자식이 지금 아빠가 혼내줄까봐 숨어가지고 지금 유전자 꺼지고 있어요? 켜지고 있어요? 꺼지고 있지. 이 유전자를 켜주러 가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자식이 나와서 회개해. 지금 아빠한테 급한 거는 이 자식이 죄를 짓고 어떻게 지금 무서워가지고 네. 그 목욕탕에 숨어가지고 바들바들 떠는데 빨리 가서 유전자 켜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은 줄 뭐요? 네, 모른다는 말입니다. 네, 죄 지은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내가 혼내러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어디 있느냐? 탁.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어. 그렇게 목소리를,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담이 아 하나님이 우리가 따먹은 거 모르시는 것 같아. 그렇죠? 어딨냐? 어? 그래서 이제 숨어 있다가 안 숨은 척하면서 어떻게? 예, 네. 아담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이때까지 벗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벗고 맨날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다.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곁에서 뭐라 그럴게? 자식아 이때까지 맨날 벗고 우리 만났잖아. 무슨 헛소리야? 그럴 텐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얘기해 주더냐? 나는 너더러 벗은 상태는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너희가 벗었기 때문에 뭐 벗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던? 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벗었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냐?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무서운 건 사실은 아니었고, 뭐 때문에 무서운 겁니까?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낼까봐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한번 속아버리면 자기는 정말을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도 다 뭐예요? 알고 보면 거짓말이야. 이제 막 아담이 막 거짓말하기 시작해. 아담은 자기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왜 나와?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 버려서 그런데. 악령이 들어가면요, 거짓말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자기는 정말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진짜 해야 될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낼까봐 무서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자꾸 엉뚱한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지배를,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한 일이 있느냐? 아, 네가 무서웠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네가 내가 두려워진 모양이구나. 그렇죠? 두려워진 모양, 무서워진 모양. 무서워졌다면은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어떻게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곁에 뭐라 그럴게? 먹었지! 하나님은 먹은 거 다 알아도 혹시 그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먹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른 척하면서 그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을 뭐 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시지 않으신대. 자, 먹었느냐? 혹시 먹은 거 아니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면 돼요?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말이 많아져. 아담이 여기서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해.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자, 그 여자는 나와 함께 하는 여잔데, 누가 함께 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이가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자가 주는데, 제가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먹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거를 안 먹으면, 여자가 나한테 주는 것이 그게, 여자가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쇼다 같은 새끼 하겠다. 그래서 인간은 뻔한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자기는 이 말을 하면서 맞는 말인 줄 알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을 추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여자한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 제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을 또 이제는 누구한테 돌려요? 네, 뱀한테 돌려요. 자, 뱀한테 돌려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 아차 잘못 보면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뱀은 이제 사단,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반기를 든 이제 첫 번째 죄를 진 존재죠. 그런데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 그래서 이 네가 이따오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고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사단은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도 어떻게 악령으로 만들어 버렸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자기를 동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 철저히 그 사망, 죄, 조건적 사랑에 철저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가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단은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에 그걸 따르는 존재가 되었으니, 스트레스는 누가 제일 많게? 사단이 제일 많지. 철저히.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의 선택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철저히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요. 사망,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가 그 저주를 어떻게 받아.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주를 주어가 아니고 뭐예요? 사단이 저주를 어떻게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말은 이 몸이 땅바닥에 밀착이 돼서 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땅, 흙, 이거는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생 어떻게 사망에 밀착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어떻게 흙을 먹을 것이다. 네. 뱀이 흙 먹는 뱀은 없어요. 무슨 뱀이 흙을 먹어요?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뭐 그렇지. 그런데 흙 먹는다는 말은 사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예요?
종신토록이란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게 되어 너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너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망, 흙, 그것은 결국 사망, 흙은 사망이고 사망은 사망의 본질은 조건적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의 이제 그 장래를 여기 이제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뭐예요? 다 약속이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난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자라는 말이 나오면 본래 성경에서 여자라는 말의 뜻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 뱀 사단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입니다. 교회는 뭘 가르치는 게 교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십자가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서 조건적 사랑 잘못된 그 사망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서 생명을 다시 얻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너는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후손들이죠. 왜? 사단은 뭐가 옳다고 주장하는 존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율법 안 지키면 벌 주고 율법 잘 지키면 복 주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하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나왔어?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여자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첫째 예수님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땅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은 철저한 무선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즉, 철저한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망을 전파하는 조건적 율법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받게 하는.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병들어도 치유되게 하는 그런 사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요? 예,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즉,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사고방식. 즉,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무조건적 사랑의 교회야. 생명의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교회 여러분은 지금 여자의 후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꼴통을 깨버린다는 얘기는 뱀의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어떻게 박살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달려서 모든 죄인을 조건 없이 구원해 버리. 뭐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뭐가 돼 버렸어? 박살이 났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발은 뭐 하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전하려고 우리가 막 댕겨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일을 많이 해야 돼. 예. 근데 그거 발꿈치를 상하면 그 댕기기가 어떻게 불편하는 그런 정도의 해밖에 우리들에게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하나님을 가르친 교회를 생겨서 얘들을 어떻게 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교회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땅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조건 없이 어떻게 구원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것이 교회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신 겁니다. 맞죠? 예? 무조건적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여기 보고 아담, 이브 이리 와. 너 회개해.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사단을 심판하시고 인간들은 뭐예요? 조건 없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복음을 맨 구약 성경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복음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 이 복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담 이브 일어나와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내 아들 예수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 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야. 회개할래 안 할래? 조건을 걸지 않았죠. 무조건적으로. 왜 이렇게 박수가 안 나오지? 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자, 그래 놓고, 그래서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실 거라고 이미 뭐예요? 사단에게도 예고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아담과 이브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기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뭐만 하면 구원 진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과연 아담과 이브가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약속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을 정말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증거가 여기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하다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숨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인 줄로 알았을 때는 유전자가 안 변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나니까 유전자가 막 꺼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거짓말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즉시 우리들의 유전자는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생하는 인간이 죽어버리는 인간으로 변질돼 버린다. 그 변질로 말미암아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도 어떻게 아주 고통스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이렇게 지었으니 아기 낳을 때마다 죽을 똥을 싸고 고통받을 줄 알아. 하나님이 진짜 그랬으며, 여러분, 무통분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기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자들을, 엄마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란 게 느껴집니까? 아니, 아기 낳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생길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탁 의문을 품어야 돼. 자, 죄의 결과로 생기는 현상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예요? 애기 낳을 때마다 고통을 줘요. 그럼 뭐 애기 못 낳는 사람이 더 낫네?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고통도 성경 전체가 항상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주신 걸로, 벌 주신 걸로 그렇게 하나님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그 못된 놈이, 예? 아버지 재산을 타가지고 어떻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그 놈의 새끼가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잃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돌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누가 지은 걸로? 자기가 지은 걸로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한 거라는 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시간이 되면 보면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지금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보고 그래요.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래라. 그러고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 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안 내보낼 거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악령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그 악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잘 보시면 사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죄인 자신이 악령의 말을 듣고 죄인이 잘못해서 뭐 죽는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그래야 사랑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새끼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구원했다, 이 말이야. 다시 찾았다는 거. 도망갔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바로가, 그러나 바로가, 이번에도,
이때에도, 이번에도, 지금 몇 번째 했다, 이 말이야.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거를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 자,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누가 바로가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 번 바로가 못 가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를 시켜서 못 가게 한 게 뭐예요? 아니라 바로가 악령의 말을 듣고 자기가 못 가게 했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악령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말 안 듣게 해가지고 바로가 말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저는 이런 거를 이거는 사실적 표현은 아니죠. 사실은 누가 악한 거예요? 바로가 악한 거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바로가 악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 말 안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모든, 죄인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책임지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를 죄 짓게 한 것처럼. 그래야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실대로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죄 때문에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데 이 말이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 번역을 제일 잘한 성경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여자고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네가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면 그게 이기적으로 변질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기적으로 변질이 되면 여자는 여자 쪽에서 남편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싶어. 근데 남편은 뭐예요? 남편 쪽에서 여자를 부려먹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뭐예요? 이기적이 되어서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본래는 서로가 남자나 여자나 다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 뭐 하는 부부가 되는데? 될 수 있는데? 섬기는 부부가 되는데.
이제는 조건적이 돼버리니까 부부가 서로서로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섬김을 받으러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 이제 밥을 떠가잖아요. 이제 제가 밥을, 우리 집사람 밥을 떠다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때마다, 야, 이게 내가 남편으로서 이게 할 짓이야, 이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락해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크,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오늘은 집사람이 부엌에다 갖다, 그릇을 갖다 주면 안 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 성령이 저보고 그래, 상구야. 네가 가져가 그냥. 그거 듣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충돌이 일어난대요. 왜? 서로서로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두 줄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번역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려 가지고 지금 변질됐으니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영생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맨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밥을 누가 떠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왜? 이게 몸에 뭐요? 옛날부터 배웠다고. 옛날에는요, 우리 집 사람이 다 제가 샤워하고 딱 나오면 반주, 러닝구, 양말 탁 해가지고 탁. 그런데 이제는 그거 없어요. 왜 없어? 너무 바빠.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뭐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옛날 같이 왜 그렇게 안 해줘? 옛날엔 양말도 안 입고 반주 탁탁 했잖아! 그렇게 제가 따지고 들면 우리 집 사람 병날 것 같아. 병나면 안 되죠. 그럼 병나면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이기적인 물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러나 성령은 항상 상구야. 너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내 사랑을 잘 깨달은 것 같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그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힘들지?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더 즐거워질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자. 또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사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게 아무도, 걔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걔들이 외로워지고 우울증 걸려버려요. 특히 진도개처럼 아주 예민해요, 얘들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 얘들은 훈련시킬 게 없어요. 뭐, 다른 개들은 뭐야? 앉아, 엎드려, 이래가지고 탁 시켜야 되는데, 진도개는 이렇게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는 모양이야. 그리고 앉아요. 눈치를 챈다고. 이게 진도개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벌써, 그래서 참, 이게 왜, 개하고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대부분의 개들은요, 막, 쇠래, 주인을 막 땡겨가요. 앞장서서 가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게 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도개에서 얘들은, 딱 주인하고 뭐요? 보조를, 거리를 딱 맞춰서 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을 변하게 해줘야지. 이게 철저히 이게 들어있어요. 참, 희한하대요. 저는 본래 진도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도개가 좀 냉정한 편이거든. 그리고 까칠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러면, 하고 인상 쓰고, 이러고 겁주고 그래. 그래서 진도개는 싫어.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그런 면에서는 진도개 안 같아. 누구든지. 그래서 너는 여기서,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담이, 나는 뭐요? 죽어서 흙이 돼버린다. 이 얘기예요. 너는 본래가 뭐였다? 흙에서 났지. 너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 충격이야. 예.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얘기한 그 복음이 있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예. 너희를 구원하고 사단이 사단을 박살내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딱 기억을 한다.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되더라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탁 보고, 이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담이,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아담이 한마디도 못하고, 쭉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정죄하지 않고 벌 주실 생각은 뭐요? 하지 않고 사단에게만 네 대갈통을 그러니까 너의 조건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박살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 여보 당신 그때까지 그 아내 이름이 뭐였게? 여자였어요. 여자. 맞아요. 여자. 여자라 그러지 말고 이제 이브라고 하자. 이브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브 여기 어떤 옛날 말로는 하와라 그랬죠. 이브라 하였으니 그 이브는 이브라는 말은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미라라.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흙될 사람이 아닌 어떻게 될 사람?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산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당신은. 즉, 여자를 통하여 누가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흙이 되어버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죽어도 살게 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하여, 즉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안 그러면 뭐 쓸데없이 뭐 당신 이름 바꾸자. 뭐 그 무슨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아담을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누라 이름을 어떻게 바꾸자 우리. 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자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 그게 어린 양을 자기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죽이셔서 그 가죽옷을 탁,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는 내가 우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너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고 너는 그 양 가죽 옷, 그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너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크, 여러분 그 옷 입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의의 옷을 의의 가죽옷을 양 가죽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아, 입었죠. 딱 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22절,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아까 사단이 뱀이 알게 한 선과 악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선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이 우주를 망치는 악이다.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아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죽게 되겠구나. 를 깨닫고, 아,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그렇죠? 살아야지. 살려면, 뭐를 다시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고, 조건적 사랑이 악이라는 것. 그래서 그게 다시 바뀐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뭐냐? 우리한테 입혀준 거는 뭐예요? 양 가죽 옷밖에 없어. 그 양 가죽 옷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흙으로 돌아갈 죄인이지만,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그 너희를 어떻게 의롭다고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나 우리 하나님, 여기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는 말은, 우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이거는 박수치기가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가 내 꼬라지가 보면 하나님 중,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처럼 안 됐어 아직.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됐다고 보아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뭐 선한 일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 없는데 아담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죄인이 됐구나. 아,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을 어떻게 탁 약속을 하신 것을 믿고 받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 예수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나는 실제로는 의롭게 된 것도 아니지만 나를 의로운 자로 어떻게 여겨 주신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착한 뭐 선한 행함이 없어도 아담과 이분은 뭐 선한 일 뭐 한 거 없어. 그래서 아직도 어떤 자들이야? 불경건한 죄인들이야. 그렇죠? 그거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예수. 왜? 왜 예수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세요? 자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다 떠안고 자기가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를 의롭다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겨지신다. 여러분이 뭐 이상구 박사를 아무리 존경하고 뭐 박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가르쳐. 가르치는 거하고 그거 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밥도 오고 뭐 이런 것도 뭐요. 아직도 뭐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뭐 의롭고 하나님 중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내가 됐어요? 안 됐지. 그러나 여러분이나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예. 네.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이상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상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어. 너희들은 이제 죽어도 다시 어떻게 부활시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와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지금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매일매일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양식이라고도 부르고, 이 생명의 양식이야. 그 생명의 과일이야. 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따먹고 있어요? 생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야, 이 인간들이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당연히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야.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할 때, 예? 아, 이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잉태하는 고통도 주고, 뭐, 아담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막 힘들게 만들고, 전부 다 벌로, 형벌로 생각해.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변경시킨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얘들이 야 얘들은 이제 자기 마누라 이름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가지고서 해입힌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희는 이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 사람이다.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번역해버린 겁니다. 왜? 이때까지 쭉 뭐, 잉태하는 고통도 버리고, 죄에 대한 형 버리고, 뭐, 형 버리고, 형. 그런데, 그러면 얘들이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 없어? 없어. 아, 여기 구원받은 흔적은 분명히 있죠. 이 사람이 우리 중에 뭐요? 하나같이 되었다. 크아,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오늘 다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시간이 넘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쫓아냈냐? 이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남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풀면 아주 은혜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니까 쫓아냈다 그러지, 그렇죠? 에덴 동산 쫓아내 버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한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해석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을 해놓고 보면 23절, 24절 쫓아냈다는 말이 놀라운 사랑의 말로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을 복음과 함께하면 어떻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주 편안한 잠들게 하여 주시고, 이 잠들 들었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기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